꽈배기 잘 먹었어요? 예. 꽈배기는 여기 노지향 원장님 어머니가 90타 되신 분이 여러분들 준다고 또 사오신 거고, 초코파이는 여러분들 준다고 제가 사온 거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처음 와봤죠? 네. 예. 너무 반가워요.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마음이 제일 시원한 나라가 몽고에서 몽고. 그 계열에서 나도 이제 자보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야. 특히 여러분들 징기스칸 알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징기스칸 모르면 간첩이지. 징기스칸은 세계에서 제일 정복자로 미국 타임지에서 최근 1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여론조사하니까 징기스칸이 1위로 나왔어요. 아마 싸움꾼으로 지상에서 최고지. 뭐 알렉산더도 있고 뭐 나폴레옹도 있고 했었겠지만은 그 징기스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조그만한 나라였는데 그 정도로 대단히 뭐 싸움에서 천하장사했지. 속도전에서 다른 적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한나절 동안 말을 달리다가 쉬어서 밥도 먹어야지, 밥도 해 먹어야지 뭐 해야 되는데 몽골인들은 계속 말 위에서 먹고 계속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마술에 능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서 유럽까지 그때 뭐 다 휩쓸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이었는데 몽골에 가가지고 징기스칸에 반해가지고 야 나중에 신문기자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그만두면은 내가 실은 33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작년 말에 정년퇴직했는데 그때는 한 7, 8년 전에 거기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 나중에 이제 신문기자 기자 그만두면은 몽골 와가지고 게르에 살면서 징기스칸 한 20부작을 한번 써보자. 징기스칸에 대한 전기를 한번 써보자. 이런 엄청나게 막 마음에 이렇게 동하는 거야. 징기스칸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남자들 보면 뭐 게임이나 무협지 식으로 이렇게 뭐 싸움 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징기스칸은 실은 글자를 몰랐던 사람이야. 글자를 몰랐는데도 전 세계에서 싸움도 그렇게 최고로 잘했고 세계에서 최고 제국을 이룬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삶이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예전에는 몽골에서는 타림은 아주 그냥 그 사람들 그 죄악시 하지도 않아. 그냥 힘세면은 힘센 사람들이 가서 힘 약한 마을에 가서 약탈해 오고 또 특히 부인들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을 유목민들은 그냥 보편화됐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 예수게이라는 사람이 몽골의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예수게이가 그 몽골에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여자를 거기서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 엄마였어. 호엘룬이라고. 보니까 이런 전설도 있어. 무슨 전설이냐면은 실은 징기스칸이 예수게이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다른 사람 애를 베인던 여자를 약탈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약탈했던 적군의 족이 푸른 늑대 족이었는데 징기스칸에게 푸른 늑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우리 시족의 시가 아니고 상대편의 시족의 시다.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품이 넓어가지고 그거 저거 뭐 안 가리고 오 얘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뭐가 한가다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에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잘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일찍부터 9살, 10살만 되면 나중에 결혼할 애를 배필 미리 정해두는 이제 다른 쪽 부족하고 이렇게 혼인 동맹을 위해서 우리끼리는 사돈간이니까 싸우지 말자 약간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푸른 늑대 그 징기스칸의 이름이 태무진이었는데 태무진의 짝을 이제 약혼자를 위해서 다른 부족에 갔단 말이야. 다른 부족에게 갔는데 다른 부족에서 보기에 징기스칸 아버지인 예수게이가 와 등발도 좋고 힘도 좋고 얘를 놔두면은 얘, 자기 부족이 아무래도 위험해질 것 같은 거야.
얘가 너무 이제 세력이 커지면은 주변 부족들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밤에 모르게 이제 결혼을 하려고 자기 며느리를 맞으려고 왔는데 징기스칸 아버지를 독살을 시켜버린 거야. 여수계를. 그러니까 징기스칸 뭐 엄마 형제들은 전부 다 졸지에 아홉 살 때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지. 근데 그 부족에서도 아주 비겁한 놈들이 말이야. 징기스칸이 아버지를 잃었으면 족장을 잃었으면 그 자식들을 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놈들이 커가지고 전부 다 또 휘둘릴까봐 자기들이 족장 해먹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징기스칸이랑 얘들 다 쫓아내버린 거야. 형제단들이랑 징기스칸 엄마를 전부 다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초원으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징기스칸은 어렸을 때 그냥 엄마랑 형제간들이랑 주로 풀을 뜯어먹고 쥐새끼를 잡아서 먹고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생존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처절하게 생존했지, 처절하게. 그러니까 처절하게 살면서 초원에서 그래도 이제 힘을 기르고 싸움 실력도 기르고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이 조금씩 이제 친구들도 모으고 친구들도 한두 명씩 두 명씩 이제 아군을 모으고 해가지고 세력을 길러서 이제 한 부족씩 이렇게 이제 점령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 아홉 살 때 자기 부족에서 쫓아 쫓겨났던 그 징기스칸이 결국 몽골 천하를 다 이제 칸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자기의 필생의 적수가 있어. 징기스칸만큼 싸움도 잘하고 엄청난 이제 자기하고 의형제간인데 굉장한 인물이 자무카라는 인물이 있어, 자무카라는. 그러니까 이제 족장들이 징기스칸을 칸으로 왕으로 추대하니까 자무카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자무카는 자기 패거리를 모아서 징기스칸하고 맞서는데 그때 당시 자무카가 군대 숫자도 징기스칸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징기스칸이 이겼느냐. 근데 몽골에도 이제 초원이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천둥이 막 벼락이 이렇게 많이 친단 말이야. 근데 둘이 싸우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막 천둥 벼락이 쳤다는 거. 천둥 벼락이 쳤는데 몽골 사람들은 천둥 벼락이 치면은 어떤 미신이 있었냐. 천둥 벼락은 지금 사람들은 이게 자연의 현상이다. 뭐가 전자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은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저건 하늘이 하느님이 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된다. 그때는 천둥병개 칠 때는 완전히 예? 벌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갑자기 치니까 자무카도 엎드려서 숨고 자무카 군대는 전부 엎드려서 아 숨은 거야. 무서우니까 이제 하늘이 지한테 벼락될까 봐. 그런데 징기스칸만이 칼을 들고 꼿꼿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대장이 수그리지 않으니까 징기스칸 군대는 이제 자기 대장이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데 자기들만 또 숨을 수 없잖아. 대장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러니까 징기스칸 군대는 적군을 쉽게 죽일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적군은 다 엎드리는데 그냥 위에서 찌르면 되는 거지, 위에서 그냥. 다 자무카 군대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천둥 부열하게 무섭다고 다 엎드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같은 몽골 사람인데 왜 자무카는 천둥 번개를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징기스칸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게 그 징기스칸이 매력적인 대목이 그런 대목이라.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일자 무식이고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가 어디를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옆에 나라로 정복하러 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싸움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만약에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성시 되는 나라가 백두산이다, 뭐 금강산이다. 그러면은 거기를 가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자기 천막 안에 산 봉우리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도 굶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탱그리, 천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징기스처럼 대단한 싸움꾼이고 대단한 전사도 칼을 찌르면 몸에 칼을 찌르면 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어?
아니, 징기스칸 사람이 아니오. 징기스칸도 사람인데 칼을 찌르면 몸에 칼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당연히 들어가지. 그러면은 막 옆에 칼로 막 칼싸움 하면은 옆에서 목이 베어지고 팔다리가 베어지고 그러면은 징기스칸도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인간이면 당연히 두려움이 있지.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그것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어? 사람이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데, 징기스칸은 그걸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조건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든지 기도도 하고 자기 마음을 평정히 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늘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징기스칸은 자기는 일자 무식이고 자기는 글자를 몰랐지만은 징기스칸에는 멘토를 둘 줄 알았어. 멘토. 최고의 징기스칸의 책사.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사람이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있어. 야율초제.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머리가 비상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는데, 징기스칸처럼 싸움만 아는 사람은 공부만 하는 이런 인간들이 뭐 야생의 삶을 알아, 싸움을 알아? 그러면서 다른 장군들이 이 사람을 무시했단 말이야. 무시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진짜 싸움은 이런 지혜로운 자들의 머리를 빌려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야율초제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존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야율초제의 말을 따르고 절대적으로 야율초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율초제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이렇게 석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야율초제는 그 징기스칸이 60대 초반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징기스칸 아들, 손자, 이제 손자가 이제 중원에서 원나라를 창건했는데, 손자뿐만 아니고 네 대 황제를 전부 다 징기스칸의 명을 따라서 니들이 황제가 되더라도 칸이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야율초제의 말을, 지혜로운 자의 말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야. 개인적인 삶도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야율초제가 이제 네 번째 칸을 모시고 있을 때 너무 야율초제가 자기들은 일찍 죽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황제에 다 갈리는데 이 사람은 뭐 너무 오랫동안 자기 혼자 다 해먹으니까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야율초제를 이제 물러나게 하고 야율초제의 가택 조사를 했어. 이 인간이 모르게 이 전 세상을 석권한 원나라의 최고의 재상이었으니까 집에 금은 보화를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금은 보화를 모아뒀을 것이다. 이제 우리 황제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모르게 그 집을 덮쳐가지고 전부 다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뭔가 이렇게 황금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진짜 징기스칸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율초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정복욕, 그 밑에 사람은 또 엄청나게 뭐 오고타이니 뭐 쿠빌라이 칸이니 원나라를 창건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복에 환장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전 세계 원나라가 우리나라까지 다 쳐들어왔잖아,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람들은 너무 막 성급하게 뭐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든지. 그러니까 야율초제 했던 최고의 명언이, 지금까지 했던 명언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든지 한 가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한 가지 삶에서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결정적으로 자기 삶이 어그러져 버리고 거꾸러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야율초제가 이제 그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징기스칸이 왜 성공을 했다고요? 징기스칸이 야율초제 같은 지혜로운 멘토를 가졌단 말이야. 지혜로운.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주변에 아무래도 조금 더 사례가 깊고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잘 따라야 돼요.